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팸 요리 중 가장 맛있는 두부 스팸 덮밥을 만들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두부 2분의 1은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. 부칠 때 단단해지도록 소금 약간 뿌려주세요. 작은 스팸 한 캔도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. 나무 젓가락을 대고 한쪽은 일자로 반대쪽은 사선으로 칼집 내주세요. 나무 젓가락을 안 대면 잘라져 버려요. 칼집 낸 스팸은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기를 제거해 주세요. 파리 고추는 작게 잘라주세요. 간장 1티스푼, 맛술 1티스푼, 설탕 1티스푼, 물 2티스푼, 후추 뿌려 양념 만들어주세요. 팬에 기름 조금만 두르고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다시 기름 약간만 두르고 칼집 낸 스팸도 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구운 스팸은 옆으로 밀어넣고 양념장과 두부를 졸여주세요. 파리 고추도 한쪽에 졸이면 매콤하니 맛있답니다. 양념이 거의 졸여지면 꺼내주세요. 밥 위에 올려 먹으면 한 그릇 뚝딱이에요. 맛있는 한 끼 요리 완성됐어요. 맛있는 두부 스팸 요리.